네, 여러분, 다시 반갑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우리 주최자로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틀 동안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뭔가 새로운 거, 가슴속에 뭔가 감동적인 게 있었으면 저희들 큰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저희가 뭐 대충 이틀간 한 6천에 7천 명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틀 동안을 제가 요약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한 분의 좋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요약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 같습니다. 다만 제가 크게 보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 융합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브라이언 워서 교수에서 아스펜 트리라고 여러분 보셨죠? 우리 뿌리 속에서, 땅 속에서는 디지털이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해서 그전까지 보셨던 그런 여러분의 기술 세상이 인간 세상과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메시지 같습니다. 명품, 천연염색, 목각인형, 또 센스, 아티스트, 또 건축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모두가 다 기술과 인간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요약하면 저는 잔해와 운해의 융합이라고 봅니다. 잔해, 디지털이죠. 인포메이션, 논리, 알고리즘입니다. 뭘 만들어내야 되겠죠, 뭔가. 저 안에서. 그러나 은혜의 감성, 인간미, 아름다움 이 결합되지 않으면 뭘 만들어낼 것인가 안 나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저 안에 은혜의 결합된 그러한 앞으로 미래에 그런 것 계속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일 저 안에 은혜의 겸비한 인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페인터였고 아버지는 엔지니어. 그래서 두 소질을 겸비한. 그래서 물리학도 잘하고 언어학도 잘하고 영문학도 잘하고 예술을 좋아했던 그런 좌뇌의 운에 겸비한 인물들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마이스터고 학생들부터 우리 공대생들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 상상력, 창의력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저께 그 얘기해 주신 장폴로 교수께서 창의력 상상이 어디서 나오냐, 본인 얘기가. 책을 읽어라. 그럼 책만 읽으십시오. 음악을 들어라. 음악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포럼에 음악이 계속 주제로 흘러왔습니다. 음악 얘기가. 여행만 해라. 여행만 하십시오. 또 와인을 보고 어떤 분은 마시기만 하지만 그게 의미를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실험실 안에, 연구실 안에, 교회 안에 또 학교 안에, 학원 안에 거기 갇혀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따라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특히 미래의 세상을 바꾸고 싶고, 꿈을 꾸고 싶으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시고, 거기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테크 프로스를 왜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서 미래에 좋은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제가 테크플러스 하면 항상 타이타닉 얘기를 합니다. 타이타닉은 100년 전 1911년에 만들었습니다. 12년도에 처음으로 사우스햄프턴에서 영국에 뉴욕으로 첫 처녀 출항을 합니다. 그때 승객이 2223명이었어요. 그런데 9명부터는 1178명밖에 없었습니다. 가다가 빙산에 충돌해서 가라앉습니다. 157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차디찬 4월에 그 북극 바닷가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 사건이겠죠. 그런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 스토리를 결합한 거죠. 그 상상력과 하이테크로 살려가지고
최고의 흥행작. 1999년 말에 개봉했을 때 그 당시 최고의 18억 불을 벌었습니다. 예. 아바타도 마찬가지죠. 아바타 영화는 과학을 좋아했던, 물리학을 좋아했던 카메론 감독이 지금부터 2154년이란 150년 이후의 상상세계입니다. 지구로부터 4.4광년이 떨어진 판도라 행성에 관한 얘기죠. 거기에는 독가스가 많아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지구보다 중력이 80%밖에 안 돼가지고 모든 게 큽니다. 나무도 크고요. 거기에 나비족도 우리 키가 평균 3m입니다. 그런 과학적, 물리력, 팩트의 사실에 입각한 상상력 세계죠. 거기에 초전도 물질이 있었습니다. 희귀 물질. 인간이 얼마나 욕심나겠어요. 그걸 개발하기 쳐들어가는 거죠. 초전도 물질이 있어요. 거기는 산이 뜹니다. 할렐루야 마운트. 산이 떠 있는 거죠. 다 과학적 원리에 의한 상상력이죠. 인간이 그대로 갈 수 없으니까 생체 공학적으로 아바타를 만든 겁니다. 기계인간, 공학인간이죠. 의식불명 상태에서 의식을 연결하는 이 과학적 스토리에 원시적이고 신비로운 나비적 여인과 인간이 만든 기계인간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스토리를 담은 거죠. 이 스토리를 다시 하이테크로 3D 스테레오스코픽 이모션 캡처라는 10년을 걸쳐 만든 하이테크로 살려냈습니다. 환상적으로 2009년 말 개봉됐을 때 최대 흥행작 27억 불을 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첨단 기술과 상상력을 결합하면 100년 후의 비극적 스토리도 100년 후의 먼 상상세계도 여러분이 최대 흥행작을 만들어냈었습니다. 테크 플러스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경제가 우리 사회가 테크 플러스 패러다임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지난 6개월 동안 또 저희가 오늘 강사도 또 많이 나오셨지만 테크 플러스 패러다임에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책자 중에 아마 꼭 갖고 계신가요? 네. 책자 중에 아마 이거 봐주셨을 겁니다. 아, 세상을 바꾸는 생각들이라는 여기에 우리가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각자 성화죠. 어설프지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어저께 포럼도 얘기했던 기술과 감성에 대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술과 감성이 결합돼서 명품을 만드는 시대. 명품이란 건 여러 어저께 배우셨죠? 역사가 있고 장인의 땀방울이 맺혀 있는 거예요. 명품은 인간의 가치를 주기 때문에 생산 코스트가 아닙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앞으로 그 부르는 값을 받아야지 인건비 따져가지고 안 되잖아요. 기술과 감성이 결합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술과 감성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감연구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또 색깔, 냄새, 또 듣는 거 이런 것들이 결합될 때 기술이 인간화되거든요. 기술이 느낌을 갖거든요. 기술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 기술만 있지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 국가적으로 오감을 연구해서 기술에 접목하는 오감연구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스위스 호텔이라고 그 스위스에서 큰 체인점으로 호텔이 있는데 베를린 스위스 호텔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자기 손님 중에 고급 손님을 끌까 냄새로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있는 냄새 연구사와 합작을 해서 호텔의 특유한 알프스에서 나온 자연의 냄새와 또 집회에서 나오는 인간의 냄새를 결합한
새로운 냄새를 만듭니다. 그 연구소에는 8천 종의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스멜 엑스퍼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앞으로 스멜 엑스퍼트, 또 바람소리 낙엽이 흔들리는 그 바삭 그런 소리를 연구하는 심리 음향학자, 사이코 아쿠스틱 엑스퍼트, 또 색깔을 예측하는 컬러 포캐스터.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잡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테크 프로세스 세상에서는 지금 없는 잡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향해야지 지금 은행원 되겠다 뭐 하시면 계속 여러분들은 월급쟁이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이 레비 만찬 연구소 연구원장님도 많이 오셨는데 연구소에도 화학실험실, 뭐 물리실험실 이런 것만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이모션 레비 있으면 좋겠다. 감정을 연구하는 랩이. 그래서 미디어 랩처럼 인간과 소통하는 연구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어떤 연구원장께서 아 그러면 자기 연구원에 노래방 하나 설치하겠대요. 그래서 그렇죠. 노래방에 이름 붙이지 마시고 이모션 랩을 하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같은 거거든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공단에 보면 공장밖에 없죠. 기계밖에 없잖아요. 굴뚝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예술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물레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예술촌이 있으면 얼마나 부드러워지겠어요. 테크프로스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공장에 이제 노모아 인더스트리죠. 플러스 뭐가 있으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각 회사마다 141 문예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브라스밴드 있었어요, 학교에. 입시가 되면 다 없어졌습니다. 제일 안타깝게 그런 거라고 어드문이 얘기했는데, 이제 회사마다, 글 짓기도 좋고요. 그림 그리기도 좋고, 유니레버 같은 데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서로 소통이 되고, 거기서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죠. 회사마다 일문의 제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저께도 소개됐지만 우리 전통과 또 첨단 하신 분들이 서로 만나서 토론하고 의견을 구하는 사랑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가 4D하고 만나서 공연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교환되고 나와서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미국 따라갑니다. 미국을 앞서가야죠.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와 첨단이 만나는 공간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테크프로스일 때 우리나라가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 더해가지고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런 테크프로스 패러다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다 연구원들 뭐 연구 또 엔지니어 분들 오셨는데 우리나라 R&D가 아직도 추격형이에요. 과거 그냥 카피했다가 이제 우리 그랬지만 아직도 생산 기술 중심이에요. 기능 중심이죠. 그럼 창의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아직도 제 주장은 쉽진 않습니다. 첫째로 프리 프로덕션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장관께서 소개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건 2년 걸렸는데요. 1년 6개월 프리 프로덕션 했습니다. 슈팅 작업이 안 되더라고. 그 전에 랩에서 디지털로 영화배우, 주연배우 비슷한 사람 뒷모습을 촬영해가지고 안에 다 작업한 겁니다. 예술가, 철학가, 또 디자이너, 아티스트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거의 완벽한 영화를 만든 다음에 주연배우 얼마나 비쌉니까? 그분들의 표정을 찍어서 집어넣는 거죠. 1년 6개월 프리 프로덕션에 6개월 프로덕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프리 프로덕션이 없습니다. 아직도 촬영 시작해가지고 고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섭외 달라지고.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작품이 막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프리 프로덕션이 우수한 나라 1등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전부 실험실에서 작업만 하고 있는 거죠. 왜 연구하는지를 늦어져요. 그래서 아이고. 프리 프로덕션형으로 제가 그 창의 활동비를 좀 주자 R&D 하신 분들한테
10% 정도 영수증 붙이지 말고 이런 거 할 때 드리자. 야구장 갈 때 드리자. 아니 뭐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 시대에는 플레이하고 워크가 같아집니다. 어저께도 말씀하셨어요. 플레이, 워크. 워크가 아니라 플레이하는 거죠. 노는 게 노는 게 아니잖아요. 꼭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영원히 실험실에서 여러분들 작업만 하고 있는 작업, 연구가 아닌 작업.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요, 연구팀 구성을 보면 어저께 아까도 우리 보셨죠? 스쿼드. 스쿼드가 전부 우리끼리예요. 그리고 엔지니어끼리입니다. 왜 사장님은 연구팀에 안 들어오세요? 왜 철학관 안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질문하라. 왜 하십니까? 질문에 옆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연구팀도 테크 프로세싱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 제가 안타까운 게요, 우리나라는 전부 인건비 얼마, 또 뭐 참여율 얼마 해가지고 우리 연구원들이 창작하는 분들인데 전부 공장에서 일하는 것까지 걸리래요. 시간당 얼마 있니? 몇 시간 했어? 실험실 있어? 너 참여율 얼마지? 아니 이 시대에 생각이 경계선이 있습니까? 생각이 시간이 있습니까? 생각이 공간이 달렸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공간 안에 시간 단위로 사람을 노동력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 창의한다는 분들한테요. 다 바꿔야 되죠. 그리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데 아직도 우리는 실패, 성공 따지고 있어요. 실패가 없어야 되잖아요. 다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패러다임 바꾸지 않으면 테크 프로세싱 패러다임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지만 여러분도 같이 주장하셔가지고 세상을 바꾸십시오. 저희가 주장한 것 중 2009년부터 몇 가지 반영된 게 있습니다. 최진경 장관께서 어저께 인문기술융합연구원을 만들겠다고 신문에서 크게 났잖아요. 정말 자랑스럽죠. 정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인문기술융합이라는 걸. 그 연구원을 우리 산업부지원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 2월에 키워서 크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떠들었던 생각들이 또 산업기술박물관 만들자. 2009년 제가 주장했잖아요. 산업기술박물관을 만들자. 부모랑 손잡고 가서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데를 만들자.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떠들면, 주장하면 대한민국은 다행히도 받아줍니다. 이러한 테크 프로세싱 패러다임으로 바뀌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라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5일에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많은 분들이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부르짖었던 스티브 잡스. 다시 한번 그 육성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I've said this before. I thought it was worth repeating. It's in Apple's DNA that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That it's technology married with liberal arts, married with the humanities. The software and the hardware and the applications need to intertwine in an even more seamless way than they do on a PC. 예, 기술과 인문학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아까 우리 남국현 씨가 얘기한 리스폰스가 아닌 피드백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앰플리파이, 뭘로 피드백한 앰플리파이 증폭기를 만들겠어요? 인문학입니다. 여러분 감정입니다. 인간입니다. 자연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돌멩이죠. 거기서 의미를 찾으면 증폭기가 되어서 단순한 복종이 아닌 여러분의 팔로워가 생길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중에 테크프로스가 되면, 테크프로스 패러다임을 쫓으면 우리 포럼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미래에 스티브 잡스보다 더 하신 포스트 스티브 잡스가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우리 포럼은 소통입니다. 그래서 테크프로스는 소통입니다. 엄마와 아들과 소통이 있고, 선생님과 학생이 소통이 있고, 학문과 학문의 소통이 있고, 자연과 디지털이 소통하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꿈을 키울 수 있는 소통이죠.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일만 시키고, 너 몇 시간 했니?
돈 얼마 벌어왔니? 이렇게 경영관리만 하면 젊은 사람 안 가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릅니다. 테크 플러스일 때, 우리 CEO들이 바뀌어줄 때,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들지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테크 플러스의 생각을 가지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이. 제가 이 테크 플러스 폰을 한 이유도, 재밌게 꾸민 이유도, 기술이 원래 재밌는데요. 재밌잖아요. 근데 불행히 우리는 기술을, 아까 우리 기술 교사님도 오셨던데, 중고등학교에서 입시 과목 치워가지고 가정교육과 같이 가르쳐요. 양호 선생님이 기술을 가르쳐요. 그것도 10년 전의 얘기를 자기도 외워가지고. 기술이 재미없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기술을 재미없게 가르치는 나라가 됐잖아요. 살리십시다, 재밌게. 이렇게 재밌게 살리시자고요. 그래야 우리 세대들이 미래에 망쳐 두드리면서 엉뚱한 걸 배우면서 아마 세상을 바꾸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과 예술이 만나면 재밌어집니다. 산업기술 진흥원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산업기술 진흥원? 느낌도 안 오잖아요. 산업기술 진흥원 원장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테크 플러스 포럼을 재밌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예술공연 감독까지 손잡았잖아요. 기술진흥원하고 예술감독이 손잡으면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이런 포럼이 어디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와 만나면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테크 플러스가 재밌고 소통하는 포럼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틀간 정말 연사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연사들 보셨지만 아주 유명한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무대 처음 나온 분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시면 뭐 덜덜 떨 분 많으세요. 한 달 이상 열심히 연습하셨거든요. 어저께 누가 그럽니다. 아, 그건 뭐 올라가면 다 되겠지. 읽으면 되겠지. 여기도 뭐 읽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농담으로. 요새, 뭐죠? 개그 콘서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10분 안에 범인 잡아라. 안 돼. 생각대로 안 돼.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사들, 나는 가사와 같이 테크 플러스 연사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데 나오심으로써 어떤 새로운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기술을 재밌게 스토리로 얘기할 수 있는 연사들이 많이 나와서 그분들을 통해서 아까처럼 피드백처럼 우리 사회에 그런 연사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마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인간 스토리를 재밌게 전달할 수 분명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연사분들께 해외에서 오시고 수고하신 우리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생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께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키아트 직원들 제가 일을 많이 시켜서 세상이 항상 죄송한데 노심초사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중앙일보 또 직영부 또 같이 공연 감독과 함께 모든 행사를 해주신 이 감독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보고 테크 플러스를 생각했냐고요. 공무원 출신에 딱딱이 그저없는 데서. 저 생각은 딱딱하지 않습니다. 제가 곧 대학교 때 100권 이상의 책을 저도 읽었고요. 시인이 되고 싶어 했고 소설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20, 30년 전에 젊은 나이에 기술 개발 정책을 상공부시절에 처음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술에 대한 사랑과 꿈이 있었죠. 관찰해 왔습니다. 저희 꿈이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미래에 스티브 잡스 이상이 되는 창의적 R&D, 창조적 인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연속 석산에서 이런 걸 만들어냈거든요. 하루아침이 안 됩니다. 각자 그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게 쌓여요. 스티브 잡스가 1976년도에 애플을 창업했죠. 나이 21살에. 도전과 실패, 맥킨토시 만들었지만 계속 실패했죠. 그러나 25년 후에 됐어야 아이패드를 만들었거든요. 25년쯤 돼야 여러분 성공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기술을 가지고 30년을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처럼 그 스테크 플러스 포럼이 하나, 어저께 오늘 중앙일보 신문 보셨죠? 이 포럼이 대한민국 역사상 장관의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근엄한 장관들, 국무위원들, 그 막강한 분들의 여기 넥타이 풀고 양복 안 입고 오셨잖아요. 이게 바꾸는 겁니다. 우리 포럼에는 어떤 분도 넥타이 푸셔야 되는 거예요. 테크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의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러시 꾸준하게 하시면 세상을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비상대책위원회, 그것도 10분이 아니고 25년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테크 플러스 포럼이 여러분들 미래에 새로운 지도자가 되시고 세상을 바꾸는 생각이 여러분 가슴 속에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 이상의 큰 성공을 거두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는 또 더 재밌게 더 멋있게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